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정말 안 좋은 기운들 그걸 없애는 방법 있나요?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. 뭐 방법은 없지는 않아요. 있어요. 보통 사람들이 그런 집의 기운을 느꼈을 때는 잠도 잘 설치고 뭐 안 좋은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은 그거 이제 가위 눌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으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늘을 쪼개요. 마늘요? 생마늘. 껍질 안 깐 거를 하나하나씩 다 쪼갠 다음에 나이 수만큼 실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끼워서 길게 만드는 거예요. 옛날에 금줄 달듯이. 네. 어, 뭐 애기 낳고 안 좋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금줄 달듯이 생마늘을 껍질 안 벗긴 걸로 이렇게 나이 수만큼 낀 다음에 현관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. 밖에다 걸면 요새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문 닫힐 때 안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고 이제 하루를 묵혀요. 그러신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소금, 왕소금 있어요. 천일염. 그걸 가지고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팔 끓인 다음에 온 집안을 들고 그 끓는 소금물을 들고 다 이렇게 순회를 해요. 그러고 나서 현관문 밖에다가 소금물이랑 생마늘을 버리세요. 그러면 좀 그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이라든가 뭔가 뭐 일반인들은 그걸 못 볼 거예요. 뭐 허즈라든가 이런 것들 못 보지만 그런 기운 같은 거를 이렇게 쫓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나서 안 되시면 저희를 좀 찾아주세요. 누구 찾아요? 저를 찾으죠. 작두장군 용궁선님. 저를. 알겠습니다. 네네.